아 이거 뺏겼네. 에? 마법 영감 둘 중 뭐 들지 뭘로 판단하냐고? 그냥 이 게임은 버티고 중반 가야 한다 이러면 마법 들고, 아 이거는 라인전이 좀 빡세겠는데 하면 영감 들고.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리는 거임. 여기 와드네. 그냥 루시아는 1렙부터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돼. 얘 어차피 내가 안 가도 앞으로 와가지고 어떻게든 때리려고 하는 미친놈들이거든요, 루시안 하는 사람들은. 근데 저 안 하네. 이거 Q로 먹으면 되겠다. 제발 제발. 오케이 3개. 어? 견제 안 하면 개이득이에요 그냥. 어차피 내가 거리 안 줄 걸 알고 그냥 안 오는 같다. 그러니까 루시안이 힘드니까 아예 거리를 안 주면서 파밍만 하자 해가지고 마법을 든 거예요. 어어어 피해주고. 그렇지. 그럴 줄 알았지롱. 이제 상대방이 라인을 밀 때는 Q 미리 끌고 놔도 돼. 그리고 이런 대포 먹어야 되잖아. 지금 Q 없잖아. 그럼 W를 깔아놓고 먹어도 되는데 지금 Q 나오니까 안 갈게요. 한 대만 더. 그렇지. 지금 CS 아주 안정적입니다. 루시안이랑 3배 이상 4배 이상만 차이 안 나도 돼요. 2배는 괜찮아요. 지금 거의 2배죠? 오기 전에 또 Q 한번 끌고 놓고. 제 Q가 안 보이네? 아 까비. 전멸 W 있으면 그거 뺐는데 같이. 또 오기 전에 Q를 한번 미리 끌고 놓고. 오! 부패 물량은 어차피 텔이 있으니까 그냥 직감은 되거든요. 뭐 마나나 체력 없으면. 그러니까 그냥 팍팍 빨아주세요. 어차피 인장만 나와도 첫 기아는 타도 돼. 상관없어요. 근데 그전에는 조금 좀 그렇고. 그래도 근데 웬만하면은 한 800원은 모아준다는 마인드를 하긴 해야 돼. 이거 라인 안 밀죠? 그러면 가서 몇 대 맞아주면 되긴 해요. 근데 민을 다시. 와 진짜 싸가지 없다. 큰일났다. 오케이 됐어 됐어. 이 정도면 인장 도란 뽑을 수 있음. 괜찮아요. 이거 몇 마리 놓치는 거 상관없어요. 집 가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리고 바로 타줍시다. 바로 타주고. 지금 루시아는 집을 갔거든? 이 라인은 빨리 밀면 돼. 그리고 이 미니언 있잖아. 원거리 미니언 때리는 기준. 포탑하고 가까운 애를 때립니다 먼저. 알겠죠? 자 지금 루시안 집 가잖아. 빨리 밀어. 지금 이건 미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뭐 정글이랑 이득을 보는 건데 뭐 그럴 거 없으면 뭐 살이면 되는 거고. 어쨌든 루시안이랑 라인전 할 때 초반에 미니언 먹을 수 있는 순간은 이 순간이. 자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터트려주고 뭐. 그리고 다시 가면 돼요. 밀고 로밍강 나오면 로밍 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안 가도 돼. 탑! 나이스! 좋아! 했는데? 나이스! 어차피 미드는 안 되는 거 알 거야 탈리아가. 그 CS 먹을 때는 스킬 아끼지 말고. 약간 루시안이 싸가지 없다? 그러면 몇 대 때려도 돼요. 얘네들하고는 이제 대결을 할 때 내가 3타를 때릴 자신이 있을 때, 그러니까 확실하게 3타를 칠 수 있을 때만 대결을 해야 돼. 그거 아니면 좀 리스크가 크죠. 근데 굳이 들교 안 해도 되긴 한데 약간 아 저만 좀 싸가지 없는데 이러면 하면 되고. 이런 식으로 탈리아 오니까 어차피 나 궁 쓰고 빠져나가면 되니까. 얘 노플이잖아. 나이스 나이스 나. 자 빅웨이브죠. 오기 전에 한번 긁어주세요. 그래야 나중에 올 땐 먹기 편합니다. 에이. CS 지금 17개 차이에요. 이제 18개. 저거 다 먹으면 이제 이렇게 차이고. 야 쥐면 안 되지 레넥토나. 탈리아가 탑을 그래 봐줬는데. 어 뭐야. 탈리아 딜 봐라. 아 탈리아래 루시안 딜 봐라. 와 큰일났다. 이거 정글탑 둘 다 따여가지고 이런 거 보호막 받고 딜게 해도 돼. 아이고 아이번이 미드갱으로 생각하네. 안돼. 야야 루시안 루시안 노플. 예예예예. 쟤 노플 노플 노플이야 노플이야. 아 우리 다 그거네.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
아이고 야쏘야 와가지고 괜히 죽네. 탑 주도권 뺏겨가지고 가렌 내려와가지고 또 터트리네. 요새는 그냥 탑 잘하는 판이 이기네 보니까. 야 그거 맞나? 메이크마 오 잡으면 게이드 잡았다. 나이스 나이스. 탄약 커라. 그렇지 탄약 커야 돼. 지금 루시안이랑 CS 차이 거의 안 나제. 이 정도면 그냥 무리하지 말고 계속 파밍만 해볼게. 요 뭐고 단단히 미쳤네. 미친놈이네. 와 아따 점화 길다. 쟤는 하루종일 궁쓰냐. 아이브는 뭐 버프 됐어요? 이게 계속 나오냐? 아이반 스킬도 잘 모른다고. 뭐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. 어이구 산타만 치고 나올게요 그냥. 벨트 펜킨 할라 했는데 손이 꼬여버렸네. 이제 지금이면 이제 주도권 잡을 수 있겠다. 루시안이 지금 타이밍부터 에코한테 지거든. 그냥 산타만 쳐도 에코가 무조건 이득봐요. 그냥 무조건 W 보호막 받았다는 가정하에. 이제 그냥 라인 밀고 이제 바텀 가면 되는 거야. 미드 밀어도 되는데 몇 대 깎는 거 의미 없어요. 바텀이나 봐봅시다, 봐줍시다 그냥. 오이구야 얘는 왜 여기 있냐? 어? 얘 칼리 칼리 안 닿아요. 나이스 좋다. 빼자 빼자 빼자. 그만하자 그만하자. 나 웬만하면 이 코어 뽑는 게 더 낫지. 강예검을 사는 게 낫죠 마간신보다는. 근데 나도 그 기준을 모르겠어 솔직히. 뭐 상대방이 헤르메스 둘렀으면 마간신 빨리 막으면 되는 거고. 솔직히 이 코어 빨리 뽑는 돈보다 마간신이 좋나 안 좋나를 몰라 내가 사실. 또 물려. 야스오 스펙 있긴 한데 벨라나. 어 이기네. 안주 오란나. 근데 이거 다 피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. 근데 광희가 여러모로 좋지. 딜은 솔직히 마가신이 더 셀 것 같고. 광희의 검이 쿨감 마나 그다음에 딜 여러 가지로 좋아서. 이거 부패 팔고 마가신까지 뽑아올게요 리치베인이랑. 그리고 이제 사이드 갈 때쯤 이제 만원경 사주면 돼. 이거 형님 빼셔야죠. 이런 어우 씨. 어우 좀 궁 좀 쓰자. 오우 발언 되나? 안 되겠지. AP들 밖에 없어서. 얘 오네? 어? 야, 내 쪽에서 해야지. 이런 이거 밀고 빨리 미드 가야겠다. 어? 이거 따면 괜찮아. 나이스. 헐 가르는 왜 저래. 오! 양승호! 와, 또 잘하네. 아이씨. 아이고, 뺏겼네. 에? 오, 야, 나 칼리한테 갈게. 일단 뭐지? 칼리야 칼리야 일로와 일로. 아씨 튕겨나가는 거 봐라. 너 이거 너 어떻게 뺏었냐? 이 데미지가 너무 센나? 아 그냥 노린 건 당연한 건데 뺏을 줄은 몰랐음. 그러니까 칼리스타랑 아이번 강타가 있으니까 막 들어가서 인사나 하고 나오자 이랬는데 뺏어 보니까 정글한테 박히는 이 데미지 좀 볼까? 아까 데캡이 없었긴 했는데.
천이네요, 천. 강타보다 셉니다. 천이네요, 천이가. 강타보다 셉니다. 여러분 에코 14기입니다. 에코 해가지고 티어 올리세요. 이 데미지가 강타보다 셉니다. 고정 데미지도 아닌데. 야, 마법 뜨니까 확실히 다른 딜이. 일단 여기 시야 안 보이면 그냥 가면 안 돼. 가렛만 안 보이면 바로 보이네. 아직은 괜찮아. 아직은 괜찮아. 내가 죽어도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괜찮긴 한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. 나 다초인데?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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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야 나 가린 딜 왜 저러냐. 아 아이본 진짜 아씨. 오 이게 맞나. 행인들 행인들. 아 근데 우리가 조합이 좋아가지고 진짜 잘 버텨지네. 오 이거 좀 가라 임마. 나이스 50번 게이드 감사합니다 아이본님. 전멸 있거든요. 한 명 삭제되긴 하는데 칼리가 각이 안 보인다. 아씨. 어 루시아 잡았다. 보스모 보스모 보스모. 얘가 너무 센데. 근데 가렌이 가렌 잡을 사람이 없다 생각해보니까. 근데 또 되면 레전드긴 하겠다. 김대 아 개아깝다. 저쪽 투원딜이라서 우리가 사이드를 못 간다. 놀래라. 내가 끌린 줄 알았네. 안돼 안돼. 야 소 죽었다. 내 궁 어딨지? 아니 얘 아유 접붙네. 아 아쉽네. 가렌 잡을 사람이 없다.